아, 나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이 교시 끝나고 매점 갈 건데. 왜? 걔 썸남? 근데 나 지금 너무 쎄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 어쩌지? 자,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기억나는 사람. 반전? 어디까지 했었지? 산수유? 산수유 읽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문제풀이 할게. 산수유 페이지 22쪽. 노란색의 작은 꽃이다 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책만에 그려놨네. 산수유 꽃은 노란색의 작은 꽃이다. 되게 안 나온다 이거. 아마 힌트샷은 못 쓸 것 같아요. 뒤에 보이니? 뒤에 보여요? 노란색의 작은 꽃이라고 했어요. 과자랑 꽃.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오늘 몇 번이니? 오늘이 12일이니까 12번. 12번? 사주말같이 자잘한 노란 꽃 또 읽어볼까?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 잘했어. 그럼 이 시에서 아직 여기 차주알같이 자잘한? 차주알? 오모 같이 이렇게 오모 같이 차주알 같이 이렇게 뭐뭐 같이 뭐뭐 같이 하면은 이게 비유라는 말이다. 4번 아직 봄이 차서. 정답은 뭘까 얘들아? 3번 질문 누가 해볼까? 주번? 주번 누구야? 오비키? 또 너니? 네. 오비키 한번 해보자. 2번? 그렇지, 이름봄. 이름봄. 맨 위에 나왔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 처음에, 산수유꽃 맨 처음에 읽어보면 이름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봄. 자, 2번부터. 네, 큰 문제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기하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멋진 메이크업 완성! 찡긋! 여러분도 풀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세요. 가끔 선생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재치를 발휘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맞아. 찡긋! 아? 옅! 모두 화이팅! 찡긋!